예, 그러면 저희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저희 융합대학원 입학 특강을 그 서울대학교 김상훈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김상훈 교수님께서는 현재 의과대학 그리고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법인 미래융합 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그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에서 BK21로 그 스마트 휴머니티 융합 사업 단장님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인문사의 그 과학기술 간의 어떤 융합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들에게 특히 좋은 강연 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자분이신 김상은 교수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입학식 마치신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특히 오늘 입학 기념 특별 강연에 여러분들과 같이 있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남석우 원장님, 또 우리 입학생들 축하하기 위해서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우리 선경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10년 후 우리 사회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융합대학원에 입학하셨는지는 뭐 다양한 배경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우선 융합대학원에 입학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인생의 반은 성공적인 길로 들어섰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뭐 아까 소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의과대학의 임상의사로서 또 한편으로는 융합학문을 꿈꾸면서 이 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에 어떻게든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내놨습니다. 조금 좀 우울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거 조금 좀 왼쪽 슬라이드 오래된 슬라이드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총 연구개발비가 80조 가까이 됩니다. 80조. 2017년 통계로 80조 가까이 되고 그중에 이제 우리 국가에서 투자하는 게 20조 가량 되고 민간에서 투자하는 게 6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80조라는 거는 전 세계로 봐서 세계 5위의 연구개발비 투자이고 GDP 대비로는 우리나라 GDP 지금 한 1500조, 1600조 정도 되겠죠. 그중에 4.55%예요. 80조라는 게. 그러니까 세계 1위입니다. GDP 대비로는. 이렇게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연구 개발비의 활용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연구 생산성 같은 것들이 사실 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구비 규모에 비해서 막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핵심 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고 또 고부가 가치 특허가 아직 미흡해요.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올라오지 못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슬라이드 우리나라 전체 대학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가 대학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가 약 7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대학에서 이 기업의 기술 이전한 기술 이전 비가 약 750억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연구비 대비 1% 남짓한 거죠. 이거는 상당히 해외 수준에 비해서는 30% 수준. 이런 면에서 우리 연구 생산성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산업 경제 또 과학 기술의 이 저성장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저희 그 1인당 GDP가 GNI라고 하죠. 그게 31,000불을 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0,000불 넘어지고 12년 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저성장 기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학생들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화두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년 동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아주 언론 또 산업계 또 학계 할 것 없이 정부 주도 또는 민간 주도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토픽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생들 잘 아시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그 몇 가지 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이라든가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이런 이 초기 4차 산업혁명이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술이 기존의 산업이나 서비스 또 신산업 생명공학 기술이라든가 나노라든가 또 이 3D 컴퓨터 3D 프린팅이라든가 그런 신기술과 융합함으로써 이 제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이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된다. 따라서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 이게 중요합니다.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고 또 삶의 편리성이 극대화되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초연결, 초지능, 초개인화. 초개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의학으로 따지면 소위 그 정밀의료, 프리시전 메디신이 될 수 있고 이 경제 쪽에서 보면 소위 그 슈퍼 타겟티드 마케팅이랄까 개인화된 이 경제 또는 산업활동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기업의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이거는 옛날 슬라이드죠. 이게 아마 2017년 자료일 텐데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마존이 제일 높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높은가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높고 이게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만큼 다이내믹한 거죠. 이 산업 동향이 최근에는 굉장히 다이내믹해요. 몇 달 사이에 이게 달라지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 구글, 또 페이스북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들인데 이 기업들이 다 뭡니까? 이 기업들이 다 뭐 하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소위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 데이터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이 신문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답안지를 미리 보고 시험 치르는 격이다. 이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소비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비자와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런 답안지를 미리 보고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뭐 우리 마음속에 있는 4차 산업의 정의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의된, 규정된 그런 이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다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석한 4차 산업혁명은 막 이렇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3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굳이 뭐 어떤 용어를 가지고 정의한다면 지능 정보 혁명이랄까? 그 요체는 융합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축적해온 지식, 기술,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혁신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 문화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어떤 특정 기술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컴퓨터, 기계, 에너지, 어떤 특정 기술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 지식, 기술이 융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산업, 지식 활동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자, IBM, IT 기술을 이용해서 항암신약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노바티스, 구글, 스마트 컨택트, 또 자동차 업체, 또 IT 기업, 제조업, 소프트웨어 기업, 또 국내에서도 미래에셋이라는 금융기업과 네이버라는 IT 기업, 또 신한금융, 금융기업, 아마존 IT 기업, 어떤 디지털 동맹,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술이나 한 가지 사업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서 네이버가 이렇게 주식 교환하면서 적극적인 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셋은 네이버의 IT 기술을 필요로 하고 또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금융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또 물론 그 사업의 이면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른 속셈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종 기업 간의 있던 이 어필리에이션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의 본질은 융합의 본질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융합학문, 융합기술, 융합산업이 서로 아우러지는 그런 융합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융합학문, 융합기술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융합 분야에 여러분들이 첫 발을 디디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융합이라는 건 뭐예요? 융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아이디어, 서로 다른 개념, 서로 다른 문화가 교차하면서 만날 때 새로운
또 창의적인 창조와 혁신이 싹튼다라는 그런 메디치 이펙트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학문, 한 가지 기술을 갖고는 해낼 수 없는 그런 난제를 극복하는데 융합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융합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접해보지 못했던, 여태까지는 우리가 하고 싶지만 실행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서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변화, 재난안전과 같은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융합을 해야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저 우리 성경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 융합이라는 액티비티의 산물로서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사회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정밀 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프리시전 메디신이라는 정밀 의료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그거를 하나의 어떤 엔티티로만 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일한 질병은 동일한 이 어프로치를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 정밀의료 시대에는 소위 그 우리가 personalized medicine, the precision medicine이라고 하지만 이런 정밀의료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유전적인 배경이 있고 또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이 있고 또 서로 다른 질병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그 개인에게 적합한 그런 치료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10여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왔던 이런 이 소위 그 이 DNA 시퀀싱이라는 유전체 정보, 인간의 유전체 정보를 해독하는 그런 기술, 또 의무 기록, 전자 의무 기록을 우리가 컬렉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또 생활 습관 라이프 로그 데이터라고 하는데 생활 습관 정보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 테크닉,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이 모바일 헬스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활동량이라든가 뭐 심박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생활 습관과 관련된 의료 정보 데이터를 습득하는 막 이런 다양한 이 굉장히 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개개인에 걸맞는 이 퍼스널라이즈 메디신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그거의 근간은 뭡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뭔가요? 그게 바로 IT 기술이 컴퓨팅 파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컴퓨팅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IT 기술. 그런 것들이 이런 이 의료의학 기술, 또 바이오 인포마틱스 기술, 이런 것들하고 서로 융합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융합을 통해서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라는 예고. 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할 때도 예전에는 이 신약이 사람 몸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막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이 방법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이미징 기술이라는 것과 융합을 해서 막 이렇게 새로운 약물이 이 전신 장기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고 있는지 이런 기술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융합 기술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융합은 혁신의 도구입니다. 융합은 혁신의 도구. 여러분들 혁신이 무엇일까요? 혁신이 뭐예요? 우리가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혁신을 이루어야 우리가 발전한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
경제 주요 경제 운영 방향 중에서도 혁신 성장이라는 게 있고, 혁신이라는 게 뭔가요? 뭐 여러분들 마음속엔 혁신이 뭔가 다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발명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연구 산물을 시장이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지닌 제품, 서비스로 내놓는 것.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거치면서 연구에 몰두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연구한 연구의 산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발명, 여러분들의 특허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논문, 뭐 SCA 저널에 논문 내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를 가치 있는 제품 서비스로 시장에 내놓는 것, 그게 바로 혁신이에요. 그 작업을 안 하고 논문 한 편 냈다고 좋아하고, 그래서는 뭐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적어도 우리 융합대학원 학생들은 내가 연구한 산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 소비자에게 내놓는 것, 그게 바로 혁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혁신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혁신의 성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융합이라는 것은 바로 혁신의 도구예요. 융합이라는 건 혁신의 도구입니다. 왜 혁신의 도구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를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시장과 사회에 내놔서 시장과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시장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시장과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과학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시장과 사회를 이해해야 되겠죠? 과학기술과 우리 인간사회의 인터랙션,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회의 수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사회가 내가 내놓은 과학기술의 산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리의 정서와 우리 정서와 부합되지 않지는 않을지, 또는 우리 법 제도와 잘 부합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여유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과학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학기술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과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학기술을 공부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공부도 또 사회에 대한 공부도 폭넓게 해야 되지 진정한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사회, 인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지 궁극적으로 융합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융합의 요건이 어떤 우리가 규정적으로 우리가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융합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옮기면 이런 게예요. 글로 옮기면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글로 옮겨서 될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체득해야 될 그런 건데, 굳이 이제 제가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글로 옮겨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서로 다른 디시플린 사이 경계를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가장 극명하게 실현한 사람이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아이디어,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컨셉을 정말 적절하게 동원해서 하고 융합해서 단순히 섞은 것만은 아니겠죠.
이 사람들 이 융합 정신 이 어떤 철학 막 이런 것들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막 이런 융합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디시플린 사이의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남의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 남의 기술, 남이 갖고 있는 기술, 남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소통과 화합의 정신, 막 이런 것들이 융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건 이제 물리적 또는 시간적 경계를 허물자. 뭐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융합대학원 또 한번 구경 시켜주셔서 한번 제가 투어를 한번 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융합대학원의 실험실 또 학생 연구실 막 그런 개념처럼 막 이렇게 물리적 공간을 없애는 거. 뭐 이건 이제 벨 연구소 예입니다만 막 이렇게 서로 배려 없이 한 공간에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배열 막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융합의 한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예를 들면 스탠포드의 바이오엑스 같은 것도 모두 이렇게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넬리아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이 열린 공간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연구실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우리 마음 속에 융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 모티베이션이랄까 또 지정학적으로도 편리하게 융합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적 경계.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대학원에 이제 입학해서 대학원 생활을 하시겠지만 학부와 대학원의 경계를 한번 좀 없애보는 것도 한번 우리 교수님들 또 한번 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해볼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학사 석사 연계 과정 또는 뭐 이와 비슷한 개념의 여러 가지 이 교육 시스템이 연구도 되고 또 일부 시도하고도 있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학부 대학원을 연계해서 뭐 교육 연구 뭐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갖고 내가 들은 내가 교육받은 내용을 연구하고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막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업을 통해서 문제를 발굴하고 막 그것을 내가 연구를 통해서 다른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막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학부 교육이 너무 빡빡하고 그래서 학부에서 그거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좀 학부 대학원의 어떤 좀 장기간에 뭐 6년이면 6년 막 그런 더 뭐 8년이면 8년 그런 기간을 가지고 막 이런 우리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융합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융합 인재들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다양성, 다양한 마인드, 또 창의력, 상상력, 또 공감과 소통의 오픈 마인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만 물론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전공으로 삼고 있는 이 과학기술 분야에 중심을 둬야 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막 이런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 이런 것들을 사실 물론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사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다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도하시겠지만 우리 학생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이런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학생들이 물론 이제 약 70% 정도가 이공계 학생들이 그렇지만 나머지 한 30% 정도는 인문사회계열 또 의학 또 디자인 또 문화예술 그런 학생들이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공계 외의 학생들이 한 50% 정도까지는 돼야지 우리가 진정한 융합을 좀 추구할 수 있고 그런 문화를 이 학관에서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되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학관에서도 같은 학문을 추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어떤 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또 어떤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커그니션의 관점에서 또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이런 다양한 이 어프로치를 통해서 같은 학문이라든가 같은 기술을 다양한 어프로치를 하는 그룹들이 서로 융합을 하면 재밌는 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과학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과학기술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학기술이 인간과 사회로부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적 통찰력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사람을 알아야지 기술이 사람 사회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인문학자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또 이제 반대로 우리 과학자들도 또 인문 사회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송옥은 교수께서는 얼마 전까지는 서울대학교 교수지만 지금 포스텍에 인문사회 학부장으로 가셨어요. 포스텍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인문사회학자를 영입해서 실질적인 융합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과학기술에 스토리를 입혀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과 사회가 받아들인다. 사람과 사회에 훨씬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과학기술이다. 그게 혁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 사회, 과학, 또 법제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학기술 인재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한계가 무엇이고 또 과학기술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인문학적 통찰을 입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인문사회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갖고 있는 인재 보다는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걸 우리가 전문으로 공부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인문사회학을 지금 전문으로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인문사회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또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의 인문 사회학 전공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 기술이 인간적 요소와 유용성에 대한 통찰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기 계신 학생들도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시스템이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아직 여기 계신 학생들도 주입식 교육에 가까운 그런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에 뚜렷한 목표가 있죠. 대학 입시라는 그런 너무나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중요한 팽개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그렇게 밖이 흘러갈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적 교육.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방형 추적자가 되지 말고 어떤 선도형이 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초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 아이디어는 창의력,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죠. 창의력과 상상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창의력, 상상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훈련이란 말은 좀 뭐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또는 교육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거의 30년 가까이 교육만 받고 살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30년 동안 교육받고 살잖아요. 30년은 너무 긴가요? 한 25년 정도는 우리 인생의 한 4분의 1 정도는 교육받잖아요. 그 교육받는 기간 동안 그 교육받고 우리가 나머지 4분의 3을 그 밑천으로 사는 건데 그 교육을 잘 받아야죠. 그 교육을 잘하자 이 말씀. 이 우리 선배들이 1960년대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상상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상상력을 갖고 이 그림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1960년대에 이정문 화백 저도 본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그때 내가 너무 어렸나? 60년대. 하여튼 이 이정문 화백의 그린 그림이 이때 보면 여기 보면 컴퓨터 또 미세먼지 해결하자 또 이 어떤 인터넷 같은 개념 또 이 원격 진료 인터넷 또 뭐 달나라 이런 우리 선배들이 벌써 50년 전에 60년 전에 이런 걸 벌써 상상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상력이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 말씀. 이게 지금 내신 1등급 학생들을 조사하고 관찰해 봤더니 창의력은 7등급이래요. 우리 내신 1등급 학생들이 창의력은 7등급이랍니다. 여러분들 다 1등급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섭섭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신문기사에 불과하지만 근거 없이 이런 신문 기사를 내지는 않았겠죠. 창의력 7등급이래요. 우리가 위기의식을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이 OECD에서 우리의 교육 목표 OECD에서 교육 목표에 대해서 정의라기보다도 교육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상호 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여기는 언어 정보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게 남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융합적인 역량. 또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과의 상호 작용.
나와 다른 분야를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자율 능력. 조직 내에서 자율적으로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 목표입니다. 이런 교육은 어떤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교육 목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능력이 목표입니다. 이런 능력을 기르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2017년도에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인재상, 뭐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별로 아직까지 좋지 않으니까 뭐 혁신성장을 위한 인재상이라고, 뭐 혁신성장이라고 이제 경제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뭐 혁신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될 그런 인재상입니다. 도전정신, 창의성, 협력, 상생, 지식, 기술. 이게 아까 OECD하고 비슷하죠. 지식, 기술이 제일 밑에 있죠. 지식과 기술이 제일 밑에 있죠. 막 그만큼 막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좀 각자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일간지 사설에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설을 쓴 사람의 생각일 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한번 손 들고 말씀하실 분 계세요? 예. 혁신. 혁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예, 좋은 답이에요. 예, 혁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손 들고 말씀하세요. 예, 도전 정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 또 없습니까? 이 사설에서 쓴 네모 안에 쓴 거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예, 이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 혁신 다 똑같은 말이, 다 좋은 정답이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 융합의 근간은 기업가 정신, 전문가 정신이. 다시 말씀드려서 도전 정신, 사회적 책임, 윤리 의식입니다. 기업가 정신, 전문가 정신이. 도전 정신, 사회적 책임, 윤리 의식. 기업가 정신은 뭔가요? 기업가 정신은 이거 어디서 제가 베껴온 건데, 혁신의지,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는 창조의지, 실패와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도전정신.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에요.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뭐 기술도 좋고 뭐 지식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성공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으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나를 믿고 나의 열정과 기술을 믿고 실패할지언정 한번 해보겠다. 사회에 가치 있는 시장에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도전 정신. 될 것만 하는 건 도전 정신이 아니죠. 위험, 부담, 리스크 테이킹 하는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성공했을 때 내가 내가 꿈꾸는 이 기술을 제품화하고 서비스화하는 것을 성공시켰을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 물론 돈도 벌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사회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내가 발명해낸 제품을 이용해서 행복해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사회적 책임.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도전 정신, 사회적 책임, 또 혁신의 의지. 그래서 미국은 이제 뭐 이런 뭐 예를 제가 다른 데서 뵙게 와서 듭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창업을 많이 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업의 본질은 물론 이제 창업 자체가 일자리이고 또 창업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그만큼 경제가 일어나고 또 창업자들이 돈도 벌고 막 그런 거로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이 사회적 가치예요.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가치,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창업, 그게 진정한 창업이라 이 말씀이에요. 단순히 어디 취직할 데 없으니까 창업하자, 또 창업해서 돈만 많이 벌자, 그거는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창업이 아니고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창업, 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또 나의 이 도전 정신 또 어떤 혁신의 정신을 구현하고 막 그런 거의 일환으로서 창업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물론 1차적으로 또는 부차적으로 돈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퍼드 MIT 같은 데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맞먹는 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그런 창업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뭐 창업하라고 이렇게 강조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꼭 창업으로만 표출되는 건 아니에요. 기업가 정신이 꼭 창업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취직해서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뭐 창업을 해서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연구소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도 기업가 정신은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일간지 사설인데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 공기업, 중개사에 너무 몰린다. 응? 이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조금 좀 어두운 측면이 있지 않겠나. 막 그런 것들을 지적한 그런 기업인데 물론 이제 막 이런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겠죠. 오죽하면은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우리 청년들이 얼마든지 도전 정신이 있고 하겠지만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현실을 빨리 타개하고 우리 청년들도 막 그런 새로운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막 그런 것들을 지적한 이 사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여기도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고는 했지만 창업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여러분들은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건 뭡니까? 전문가의 책임이라는 건 막중해요. 왜냐하면 비전문가들이 우리 전문가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의존을 해요, 그 비전문가들이. 그래서 전문가 정신에 덕먹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고가 돼야 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실망을 주지 않도록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윤리의식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최고가 되고 윤리의식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전문가예요. 그것이 없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융합을 말씀드렸고 융합의 이 밑바닥에는 기업가 정신, 전문가 정신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전 정신, 사회적 책임, 윤리의식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경계와 장벽을 허물어라. 남의 것을 받아들이고 남의 것을 존중하고 내가 가진 것과 잘 뒤섞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여유, 그런 역량. 그래서 다양성, 창의력, 상상력, 공감과 소통의 오픈마인드, 또 기업가 정신, 전문가 정신, 뭐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융합은 문화예요, 문화. 융합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융합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동료들, 또 선배, 후배들, 교수님들,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체득하고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융합은 문화다. 예, 그래서 예, 이 저는 예, 그 이 미래 융합 협의회라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 KUKS 융합대학원 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 KUKS 융합대학원이 우리나라 융합교육 또 융합기술의 최고에 있는 대학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 교과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융합교육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입학하게 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잘 배우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최고의 융합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술대학원의 구호입니다. 이게 독불 장군에게 미래가 없다. 남의 것을 잘 받아들이고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남과 잘 화합하고 융합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융합대학원의 이 건배사는 이 독불 장군에겐 미래가 없다를 줄여서 독장미라고 합니다. 독장미. 건배사 독장미.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대학원 생활에 제가 오늘 뭐 한 시간 정도 됐나요? 시간 제가 잘 맞추나 모르겠네. 한 시간 정도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좋은 융합대학원을 시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제가 사실 2010년도에 그때 그 당시 카이스트 선한표 총장님께서 전국 대학교를 돌아다니실 때
가장 많이 했던 주요 의제가 사실 그런 얘기였습니다. MIT 교수와 다른 학교 교수의 차이는 MIT 교수는 사회의 트랜슬레이션에 가능한 기술을 연구하는데 나머지 대학교의 교수님들은 그러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때는 대부분의 그때 저희 나라 대학교 같은 경우에 아마 교수님들이 우리는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하는 데지 그 소사이어티 트랜슬레이션을 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의식이 팽배에 있어서 상당히 거부감 있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앙떡부러운식 기업가 정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미국의 탑스쿨에서는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널리 주요 이슈화 되고 있었고 아까 보여주신 뭐 미국의 탑스쿨 뿐만 아니라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같은 학교에서도 널리 중요한 의제로 이미 그때부터 인식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늦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런 앙떡부러운식과 혹은 이제 기업가 정신을 위해서는 일단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문과 사회과학의 초융합 연결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knowledge exchange를 정말 오픈마인드로 잘 해야 되고 이거는 그 저희 나라 과학기술계 뭐 ERC, SRC 뿐만 아니라 CRC라는 프로그램 런칭하는 거 봐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KBS의 명견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JTBC 어쩌다 어른 이런 프로그램도 유행하는 게 어쩌면 그런 전반적인 흐름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상훈 교수님께서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뭐 궁금한 거는 학생분들이나 뭐 우리 학생들 뭐 자유롭게 뭐 질문하세요. 소통. 예. 네,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융합이라는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는지 또한 이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거기에서 재직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제 개인에 대해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계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아, 예. 아, 여기 지금 뭐 물론 저 지금 선경 교수님 계시지만 저는 저 의과대학 교수로서 처음 이렇게 대학에 발을 디뎠고요. 저는 사실 이 내과 의사입니다. 내과 중에서도 내분비내과 의사인데 제가 이제 내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조금 좀 새로운 거를 좀 자꾸 저는 좀 novelty seeking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내과라는 게 고되긴 하지만 내과 트레이닝 받는 게 레지던트로서 그때 이제 제가 이 핵의학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핵의학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 뭐 방사성 동연소를 이용해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이 융합적인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학, 의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물리학, 영상과학, 또 수학, 또 통계학, 또 공학, 약학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느 하나에도 이 의학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대부분 의학이 지금은 다 그렇지만 아주 여러 가지 학문의 집합체가 돼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핵의학이라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과 레지던트 마치고 핵의학이라는 거를 다시 전공을 하게 됐고 핵의학을 하면서 많이 느껴 융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2009년도에 10년 됐죠. 2009년도에 우리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은 이제 5년 됐지만 조금 더 일찍 해서 10년 됐는데 그때 이제 융합대학원이 설립이 돼갖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제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의학 외에 제가 하는 학문 분야와 관련이 있는 그런 교수님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연구 현장에서 물론 이제 제가 융합대학원에 안 가도 뭐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이왕이면은 거기 가서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예. 저 답이 됐습니까? 예.
예, 다른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 그 기술의 융합을 넘어서 인문학의 융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인문학의 융합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또 인문학자들과의 같이 코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공학자들이 인문학을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그 양쪽을 다 해야 되겠죠. 인문사회학자들은 과학기술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노력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은 또 인문사회학을 이해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 양쪽에서 다 해야 되겠죠?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적어도 중등교육 이상부터는 그런 이 통합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나뉘어져 있죠. 아마 수능 볼 때 인문사회 쪽하고 이공계 쪽하고 나눠서도 공부하고 있죠. 과목도 다르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어려운 얘기죠. 우리 그 이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도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교육 현장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하니까 희망적이라고 보고,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고착화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번 지금까지의 교육 현장이 그래왔기 때문에. 또 안 그러신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탈피하려고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도 많이 읽고 독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저 이 깊은 얘기도 하고 술은 뭐 많이 먹지 않더라도 조금 즉 하면서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또 필요하면은 저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 초청해 갖고 얘기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문사회계열 학생들하고 좀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 쪽 학생들하고도 저 친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 친구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이공계 외에 다른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느낄 거예요. 아, 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건 느낄 겁니다. 그걸 허물어야 돼요. 자꾸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법대 학생들하고 또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법대 학생들은 이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마지막의 규범이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우리 여러 가지 규율이나 규정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들을 법대 학생들이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법, 제도. 또 행정 쪽 학생들도 만나세요. 행정 쪽 학생들. 규제. 규제와 관련된 그런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쪽 학생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내 아이디어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세요. 법대 학생들, 사회대 학생들, 인문대 학생들, 또 심리학 학생들. 자꾸 만나세요. 어쩌면은 그 연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 말씀드리면 또 교수님도 싫어하시겠지만 그거 반 1학년 때는 그거 반 수업 이렇게 합시다. 수업 30%, 연구 20%. 그래서 다른 학생들 만나는 거 50%. 1학년 때만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 수업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수업이 50%. 어? 수업 50%. 예, 그 시간이 조금 오래돼 있으니까요. 저희 김상우 교수님은 미래융어 포럼 등에서도 또 뵐 수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오래됐으니까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연 해주신 김상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